야, 애쉬 그레이. 반가워. 네, 네 안녕하세요. 애쉬 그레이입니다. 애쉬 그레이. 애쉬가 저 무슨 애쉬 그레이가 약간 난 맛있는 빵 같은데 그 이름이 아 그건 에그인가 가서 봐. 에그 타르트구나. 아, 아 미안 미안. 에그. 아, 아, 아. 네. 그 애쉬가 뭐 애쉬 있다 할 때가 애쉬인가? 그 제 할 때 애쉬고요. 그레이는 이제 회색 할 때 이제 그레이. 회색빛이란 단어적 의미가 있고요. 제 속에서 피어나는 이제 하나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쯤 꺼졌다가 그 속에서 다시금 이제 불꽃을 이뤄내는. 네. 이 철학이 일단 네. 대단한데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그 고수들로 이루어졌다. 기타리스트가 일단 노민혁이고 저 신태현 피아니스트가 유명 작곡가 출신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작곡을. 네네. 그리고 마현건이 그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너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팀을 조직한 건데 바둑에 그 구단 넘는 사람들의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준혁이는 크릭비 멤버였다는 정보가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밴드였고요. 아니 그 다음에 나왔잖아 그 팀을. 그 가시밭길이지. 방랑의 생활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택한 건데 생활 쪽에서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 마음적으로는 더 뭐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요? 떠돌이 생활을 해도 누군가에게 핀잔을 들어도 이게 클릭비 안에서의 느꼈던 기분보다는 더 마음이 온전해지는 느낌? 네. 그 과거에 그 문희준 씨와 같은 길을 다시금 걸은 거네? 그 문희준 이제 형님께서는 이제 사람 많은 대중들이 아셨지만 저는 몰랐다는 그 차이가 좀 크죠. 7년 묻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묻힘이 아마 그 불씨의 시작인 거야. 나도 뭐 개인적으로 뭐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한 번도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 이렇게 여론이 그랬던 거야. 신동이라는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사실은 나는 문제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신동은 안 들어봤는데 신동이란 노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송을 한번 이제 매체를 한번 타게 되면서요. 기타로? 네. 그런 이제 수식어가 이제 붙게 따라 붙게 됐죠. 아버지가 여러 우물을 파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우물을 못 파셔서 좀 뭔가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서 나의 아들만은 뭔가 어릴 때부터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아 얘가 재능이 있구나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장난감 기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거다. 아 그때부터 밀어붙이신 거네. 네. 근데 그 밀어붙임이 굉장히 성공적인 거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좀 뭔가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좀 드시니까 수익을 좀 바라시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초년 중년은 고생해도 괜찮고 말년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년이 좋을 거야. 지금부터 말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될지. 저는 원래 대중음악 작곡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손호영 1집으로 데뷔를 해서요 작곡과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저건 굉장한 행운인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도 초창기 때 86년대 결성하기 전에는 각 멤버가 다 그 내노라하는 그 내공이 있는 사실 사람들이었거든. 뭐 알다시피 위대한 탄생 이태윤 씨라든가 황태순 씨, 내 기타 사부인 이지웅 씨 이런 분들이 그 팀에 아주 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내공이 센 세 사람이서 하나의 음악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 사실 기적 같은 일인데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거든 사실은.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합쳐질 수 있는지 물러설 부분에서 물러서고 그 인정할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그 인정이라는 거를 저희 셋은 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에 대한 결국은 마인드를 열고 있다. 아 애쉬 그레이는 젊은 시절에 어떤 유투나 어떤 그 레드 제프린이나 그런 팀으로서의 느낌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 눈빛도 굉장히 서로 뭐 내가 더 쎄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너무 셋이 합쳐져 마치 셋이 하나인 것 같은 느낌. 그 점이 난 정말 높게 사고 싶고 팀 이름도 너무 멋있고 저희가 팀 이름처럼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이런 뭔가 절실함과 열망과 이런 좀 바람? 뭐라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달려나가고 미치고 보수의 자격을 생각적으로 충분히 갖춘 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나는 이제 다 됐다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고수는 없거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고. 아 피날레를 장식할 노래는 어떤 곡인가? 2PM이라는 그룹의 핫비트라는, 네, 아. 핫비트라는 곡을 또 저희들의 애쉬그레이의 스타일로 편곡을 한번 했습니다. 그 리듬 있는 댄스곡 아닌가? 네, 댄스곡이죠.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아니야, 네. 시도한다는 건 아름다운. 네. 뭐든지 시도하는 거잖아. 아, 네. 이 시도가 또 불씨가 되길 바래. 네. 너무 반가웠어. 반갑습니다.